우리 멤버 중에는 BTS 멤버 중에 한 명이랑은 아는 사람 없나? BTS의 위상이 진짜 끝도 없는 게 네. 미국 그 레이트쇼 그 유명한데 그 토크쇼 뭐 이런 거라는데 보이밴드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옛날에 한번 나왔대. 비틀즈. 비틀즈라고? 비틀즈가 마지막이야. 진짜? 그렇게 그룹이 나온 거야. 와. 비틀즈 다음에 BTS? 어. BTS 멤버 중에 한 명이랑만 친다면 우리도 글라발로 나갈 수 있어. 그래? 귀가. 어. 귀가 알아요? 형이 팬이에요 그랬어. 귀가? 귀가? 와. 귀가. 귀 비님께서? 귀. 와. 아, 천동생이야. 와. 어디서 만났어? 어디서 만나겠니? 시상식 갔는데 공교롭게도 영자 누나랑 나랑 시상하는 게 BTS였어.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. 진짜 니네 자랑스럽다. 자랑스러워. 얘기했는데. 건방지게 네가 어딜 BTS를 자랑스럽다고 해? BTS가 너한테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.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게 네. 잘하고, 잘하고 있어. 열심히 이게 아니지. BTS 대기실에 있길래 어? 나 진짜 누구랑 사진을 안 찍잖아. 부끄러워서. 근데 들어가다가 경호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다가 재지다 가면 진짜 그건 창피하잖아. 맞지 맞지 맞지. 사실 지나쳤어.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BTS랑 뭐 할 거야. 그래도 식당에서는 우리가 더 인기 많을걸? 아! 어머님들은 솔직히 뭐라 부를 수 있어. 딘딘이 나한테 그랬어. 뭐라고요? 식당에선 형이 주년 소년단이라고. 밀면집 내가 소개해서 딱 줬지. 딘딘이 밀면 4개인가 시켰는데 만두랑 막 비빔도 드시죠. 뭐 4개 더 나왔다고. 와, 주년 효과. 식당에선 형이 스타야. 형은 야. 주년 소년단. 이야, 뿌듯하다, 뿌듯해. 눈물. 와.